이낙연 관련주도 한번 봅시다. 이재명이 만약에 특검 들어가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대장동 때문에 그러면 이낙연이 수혜를 받으니까 이낙연 관련주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몇 개를 알고 있죠. 제가 추천했는데 엮여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사면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 이거 원래 괜찮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낙연에 뜬금없이 묶여가지고 요 라인 때 내에는 사도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거 한번 지켜보라고. 물린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패턴이겠죠? 그런데 테마주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드디어 리튬 테마에서 좀 많이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드로 쪽은 이제,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나 인사이트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수급이 반대로 도는 것 같고, 얘들이 그거 외에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완벽하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상재 카일룸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분산을 시키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엮여 있는 게 하이드로 리튬뿐만이 아니라 금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 최근에 리튬 코리아가 나오면서 지에논 에너지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 뭐 지금 보면은 다이소 주가죠. 여전히 다이소 주가고 시가총액 또 1,000억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매출액 보시면은 523억 뭐 600억 이렇게 해서 뛰긴 했었지만 적자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유보율 또한 거의 뭐 자본잠식과 비슷하게 상당히 낮아져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BPS는 뭐 말할 거 없죠. 성상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주들은 나중에 채권자에게 후순위가 되면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종이 조각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뭐 리테일도 하고 패션 브랜드도 하고 그다음 복합 운송도 하고 제약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가 시총이 꽝이다. 그리고 적자이다.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리테일 사업 부분 뭐 웰바이오텍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PB 브랜드 상품을 갖다가 편의점에 넣는 거나 편의점에 넣는데 여기 보시면 뭐 임창정 이런 것들 있으니까 좀잘 팔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HMR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와 브랜드 사업을 갖다가 꾸준히 전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모서리 족발 있잖아요. 요 모서리 족발. 모서리 족발을 갖다가 제가 청담동이랑 그다음에 이제 강남 본점이랑 이렇게 다 가봤는데 이게 진짜 비싸요. 파는 것도 비싼데 이렇게 편의점에 나온 거면 당연히 먹을 거 없고 비싸겠죠. 그래서 사실 이 임창정의 모서리 족발 이 브랜드는 강남정에서도 철수를 했고 소주 한 잔도 논현에서 영동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한 지꽤 오래됐어요. 그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브랜드 패션 사업 요것도 있는데 뭐린제 이거 진짜 제가 하는 린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마오이 신발이라고 예전에 아시나요? 요거 요거에 대해서 파는 건데 이거 예전에 뭐 한탕 해먹은 회사 하나 있었죠. YOM이었나?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복합운송사업 로드스타 CN에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보시면은 뭐 석유화학 SK 뭐 종합상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 뭐 일부 업종의 운임 상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의 영업성이 중요하다.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하필이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있는 그 자회사가 이런 식으로 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부분, 나이스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약 바이오는 아무나 합니까? 시가총액 엉망인데 안 되겠죠. 자, 리테일 사업 부분 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게요 복합운송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꽝이란 거죠. 뭐 먹을 거 조금 해는 거랑 그 다음에 제약 이런 거 의미 없다. 여기 보시면은 유일하게 흑자인 것도 여기밖에 없다. 그죠? 자, 웰바이오텍 갑자기 최대 주주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변경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하자마자 전기차를 갖다가 충전한대요. 충전기 규격 충전기 발표. 자, 보이시죠? 원래 충전기가 어디서 핫했냐면 다시 거슬러 올라갈게요. 어저께 쌍용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쌍용차를 갖다가 에디슨 EV가 쌍용차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UNI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합니다. UNI.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UNI가 그랜드 호텔이나 이런 지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한다. 근데
이게 충전기가 가격대가 대당 비싸봤자 110만원이다. 이걸 갖다가 10억을 내고 100억을 내려고 하면은 뭐 만대, 2만대를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는 의문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금 UNI는 이상한 무슨 뭐 버진그룹이랑 항공사업을 갖다가 진출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기가 찹니다. 자, 멜바이오텍 요거 국제전기차 규격 요거 보시면은 요게 요 충전기가 솔직히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110만원대. 비싸봤자 한 150. 요 정도더라고요. 예전에 UNI 했을 때. 그럼 이것도 크게 단가가 바뀌지 않겠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EM 플러스가 지금 각형을 하고 있죠. 각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량이 원통형을 하고 있죠. 상직화 알루미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 거기 있는 N캠이 리튬을 대고 있습니다. 그죠? 전기차에 대한 전지, 원료 지금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광무는 이 리튬을 사가지고 엔캠에게 넣고 있고요. 연관된 회사들이 지금 한 자씩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충전기만 없었어요. 충전기만. 근데 이 충전기 부분을 지금 이 웰바이오텍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연관성이 없다고요? 뒤에 한번 보실게요. 뒤에 보시면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얘들. 무슨 뭐 파키어와 무슨 뭐 DKU 스페셜 매치를 후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키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DKU라는 이분은 조금 유튜브에서 좀 사기성이 짙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뭐 격투가요 시스테마라는 걸 갖다가 하시는 분 그래서 최근에 뭐 이벤트성 스페셜 매치도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매니파케어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니파케어 얼마 전에 엄청난 대전열을 받고 그 미국의 뻑사랑 했었는데 그죠? 자, 전기차 충전기 발표를 했죠.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이제 진행을 하겠다. EV 충전기 제품 발표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이제 9월 21일 날 최대주주 바뀌었다고 얘기 나왔을 때 대상을 보니까 올라이츠 투자조합이에요. 올라이츠 투자조합이 7%의 보유비율을 가지고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요 회사가 보니까 장외 매수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어디? 대양 DNI 외일 CNI일 겁니다. 지금은 현대 최대주주한테 절반의 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4%였는데 여기서 7%를 갖다가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9월 21일 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요 올라이츠 조합을 갖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친구 나와요. 세원이 ENC. 세원이 ENC 아시죠? 세원이 ENC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량에 요 세원이 ENC 경영본부장이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세원이 ENC가 지금 디지털 킹덤 홀딩스 얘들이 최대주주인데 이게 지금 EM플러스랑 조경숙 라인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 같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어지는 광무 요 엔캠 그 다음 상지카일룸 요런 라인들 전부 다 비슷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이거 봤더니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아직 계약금 자체가 완결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계약기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월 4일 담보 설정돼 있고 임시주총에 요때가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요 애들한테 온라이츠 투자조합이랑 상상인 투자 저축은행한테 넘기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남인천 세무서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납세담보 뭐 이런 식으로 세금도 체감되어 있나 봐요. 그죠? 자, 이자율 14%, 15% 이렇게 되어 있고 대출 금액 28억, 11억 담보 유지율 160%. 그죠? 살벌합니다. 웰바이오텍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갖다가 했어요. 10월 21일 날. 그런데 봤더니 과거에 21년 4월 14일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때. 그때는 50억 원을 와이즈 퍼시픽 홀딩스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까지 이어진 거죠. 1년 반 동안.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이 3,529원이에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 가격이 아까 보시면 1,600원, 1,400원대였잖아요. 그래서 다이어소 종목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환가액을 조정을 합니다. 1,765원에 어디? 와이즈 퍼시픽과 로보홀딩스라는 곳에서 30억, 20억씩 들어오기로 해요. 뒤에 보시면 내용 다 나오니까 좀 더 넘어갈게요. 자, 웰바이오텍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변경을 했다. 아까 주주총회 되고 나서 이 최대주주 지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2월 8일 날 되는 거고 요 12월 8일 날 장외 매수 하는 게 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겠죠. 그런데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3,785원이잖아요. 3,785원이면 지금 주가의 거의 3배인데
3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이 회사에 준다. 주겠어요? 적자이자인데? 안 주겠죠? 자, 여러분, 안 줍니다. 자, DYD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DYD, 3부토건을 품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근까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대양 DNI와 CNI가 함께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웰바이오텍에서 얘들 둘이가 지금 최대주주로 있는 상황이죠?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양 DNI, CNI는 뭐, 이일준, 요, 회장이 투자한 회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면서, 이제, 요거는 코스닥 상장사 웰바이오텍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다 엮여있죠, 이것도. 애매한 게 아니라 삼부토건을 비롯해가지고 삼부토건과 연관된 회사들도 그러면 다 뭐 세원 ENC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왜냐하면 오너들끼리 모를 리가 없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 DYD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DYD를 한번 보면은 오늘 11%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똑같죠. 재무제표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도 그렇고 시가총액은 아예 400억도 안 돼요. 40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삼부토건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죠. 자, 유형별 매출 보시면 여기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이 회사가 원래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그냥 잔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이렇게 이 이일준 회장이 들어오면서 전환사채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YG 퍼시픽 홀딩스 아까 보셨죠? 그 1년 반 동안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법인. 그래서 여기 뭐 로드 홀딩스인가 로버 홀딩스인가 얘들이랑 같이 최근에 웰바이오틱 거기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은 전환사채에만 관심 있고 중요한 사업은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죠. 이게 YG 퍼시픽과 로보홀딩스가 나온다. 자, 그래서 대양 DNI가 이일준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감사보고서가 16년 이후에 대양 DNI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건 외관법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회사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양 산업개발은 아예 공시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두 개 다 거의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인수한 다음에 우회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뭐 매출액은 여전히 높지만 오너 자체가 마인드가 엉망이니까 이게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죠. 여기 일시적인 거고. 그죠? 부채 비율 뭐 당연한 겁니다. 유보율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청산 가치가 있긴 한 건데 건설회사니까 뭐 건물이나 이런 거 장부가액이 있으니까요. 자, 뭐 삼부토건 구리 뭐 삼부 르네상스 뭐 이런 거 한다. 글린 오피스텔 한다. 간들간들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브랜드 네이밍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국가 이제 그런 거에 수주를 받으면서.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안 됩니다. 이런 거. 얘들을 갖다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거를 책임지면서 대형 시공사들이 끌고 가겠습니까? DYD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팍 튀잖아요. 그럼 이 차익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하겠죠. 실제로는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언제 끝날 줄 알고 니들이 버티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전쟁이 길어지는 게 더 기간이 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상지카일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갖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PF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증 금액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잘못 공사 현장 한번 잘못되면은 그때부터 줄도산이 이어지는 거죠. 자, 원재료 및 생산설비 이런 것도 보면 와, 단가가 그냥 전기에 비해서 엄청나요.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바로 손실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직도 최대주주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휴스토리가 3.17%의 지분을 가지고 여기 삼부토건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 과거에 우리들 휴브레인 그런 거랑 비슷하죠. 유통주식수가 90%, 95% 넘어가서 최대주주가 거의 없는 지금 뭐 셀피글로벌도 그렇잖아요. 최대주주가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락이 심하고 그리고 휴림로봇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다 팔아치웠죠. 그냥 장중에 장내매도를 할 정도입니다. 이 블럭딜을 안 하고 장내매도를 할 정도면은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좋죠. 프리미엄 자체를 붙여서 팔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뭐 DYD가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건수를 갖다 던지면서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실제로 뭐 이따 차트를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DYD는 이 뉴스 이후에 주가 상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YD 대양 ENC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6월 30일로 납부를 하는 게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꾸준하죠. 3부 토건 리더스 기술 투자, 그 다음에 아레나 골드 글로벌. 아레나 골드 글로벌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엔캠, 그 다음 상지 카일루, 중앙 DNM을 엮어주는 곳이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갔으면 여기도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리더스 기술 투자는 뭐 말해드릴 필요도 없죠. 그 AT 세미콘 바로 밑에 자회사니까 거기 이제 조경숙 라인에 엮여있다는 거 아실 거고. 자, 보세요. 이게 보시면 무상감자, 뭐 삼자배정, 감자 이러면서 70에서 12까지 발행을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그냥 사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했다는 거는 돈으로 못 받으니까 빌려준 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자체가 건전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이런 건 사시면 안 되죠. 자, 임원민 직원을 봤더니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양산업개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창래라는 사람, DYD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까요? 어떤 걸 하려고 할까요? 아까 웰바이오텍, 여기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복합운송업이 있었죠. 그러면 삼부토건이랑 함께 얘들이 엮어갈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건축 자재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복합운송을 해서 양쪽 다 수익이 난다. 그리고 여기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엮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테마가 나온다면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최우석 이분, 이종현이라는 분은 데리고 들어왔는데 1개월 되셨어요. 위에 있는 사람도 1개월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토부, 요거 좀 라인을 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출판, 위고문,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관, 뭐 시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약간 끌고 들어오는 모습. 직원들의 현황을 보시면은 420명이 일을 하고 기간제가 20명, 440명 중에 여기 미등기 임원이 50여 명. 그러면 지나가는 8명 중에 1명은 임원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사 구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제가 사라질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거를 갖다 어떻게 뭐 케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어쨌든 셀피 글로벌이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넥스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요거 두 개는 버릴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진짜 올라오자마자 주가 다시 빠졌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시일이 걸릴까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바로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상증자 대상이 좀 바뀌면서 힘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세온 ENC, 여기서 웰바이오텍 가고 그 다음에 DYD 가고 삼부통원 가면서 상지칼륨이랑 여기 미래나노텍, 이거는 뭐 근거는 약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라인 모두 다 이어지고 있는 휴림 로봇으로 인해서 소니드, 메디콕스, 카나리오 바이오임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이고 있잖아요. 얘들도 조만간에 회생불가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금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올랐지만 미래나노텍 하이드로리튬과 함께 큰 하락폭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만들었다 그래놓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여기에 있던 자금들과 여기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정상적이면은 넘어갔어야 됐어요.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뉴스가 터져버렸죠. NKM이랑 이런 거. 그래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래서 뜬금없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뜰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트론 이런 애들죠. 지에논 에너지처럼. 지에논 에너지가 상당히 급주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요 ENMI는 최근에 오늘 박살났고 오늘 엄청나게 빠지는 걸 봤고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웰바이오텍 여기 보시면 그때 뭐 최대주로 바뀐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여기서 다 갈아치웠죠. 다 갈아치우고 여기 다 팔지 않았습니까? 팔아봤자 뭐 거래량도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워낙에 짠잔말이기 때문에 여기도 윗골이 달고 올라왔지만 다시 빠지려는 모습. 그래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올라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 강종현이 걸리면서 세력들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DYD 보시면은 DYD도 뒤쪽에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빵 띄우고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요 거래량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다 정리를 했겠죠.
여기 있던 것들은 최종적으로 뭐 잔잔마리 같은 거 좀 던졌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DYD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거 없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제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이런 것들 간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비 엄청나게 진 거예요. 3부토건, 3부토건은 그래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DYD가 3부토건에 돈을 갖다가 납입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신용도 보시면 와 100% 신용 100% 이거 신용 좀 시장 좀 밀리면은 그냥 반대면이 쏟아지면서 작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느 정도 타고 올라오려고 했지만 거래량 터지면서 윗거리 터지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요. 그죠? 유통 관련 안 볼 수도 있죠. 어제 제가 뉴스 나오면서 말씀드렸죠. 뉴스 기사 보여드리고 윗꼬리 달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했으니 그때 뭐 조롱하시는 분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빠져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계속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이제 조정이 어떻게 오느냐 그림은 그려지죠.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전형적인 엑시트 아닙니까? 그죠? 가격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받쳐주지 못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로 그냥 보시는 것도 나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아니면 뭐 잠깐에 중간에 반등 여기서 반등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가는 거 그래서 아예 사지 않는 게 낫다. 눌림목이란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량 자체가 그냥 사라지게 되면은 계속 실망 매물 나오면서 주가 계속 빠지는 거고 그걸 갖다가 세력이 받아준다? 절대 안 받아줄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미 팔기 시작했을 거예요. 팔면서 마지막에 끝물에 다 던지고 빠지는 모습이죠. 요 두 개의 거래량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안 사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놀리셔도 뭐 별로 데미지가 없고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버텨주고 있지만 미래나투도 비슷해요. 미래나투도 이것도 버텨주고 있지만 금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세원 ENC랑 엮여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원 ENC랑 엮여있기 때문에 금량의 배터리 아저씨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일단 뭐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 포트폴리오를 짤지 못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스토리를 짜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조금의 비용을 납부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EYD 이런 라인 이화전기 이쪽 라인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일은 뭐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폭락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하락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탈출하실 분들 탈출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오후 8시에 일단은 오후 8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증 있으시면 그때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